왔어 왔어. 아, 아쉽습니다. 사이즈가 안 됩니다. 네, 방생하세요. 네. 저희는 방생을 합니다. 어이구. 오, 잘 온다. 그지? 이야, 좋다. 야, 저 앞에 저기 테트라포스 끝에 가서 끝에서 잡으시는 분이 계시네. 아, 저거 위험합니다. 저거 하지 마셔야 돼. 저거. 아, 저거 하지 마셔야 돼. 이미 세졌어? 미아미탑을. 아유, 뜨겁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엄청 뜨겁네. 울렁 울렁 파도가. 오, 오, 안 보여 그런 건. 오, 곧 전쟁이 나. 저기 네 마리 잡혔는데 안 보여. 사람이 막. 아, 아니야? 떨어졌어? 에이, 너무 빨리 채면 그래. 먹을 시간을 줘야 하는데. 조금 쫙 째서 끌고 갈 때, 그때 해야지. 쏙 들어가면 안 돼. 잘 잡시네. 오. 오, 크다. 큰 놈이 나왔네. 인정돼 가지고 잘 잡았어. 마도. 예, 마도예요. 마도. 봐봐. 아, 잠깐만. 걸렸대. 응? 어디 걸렸어? 어떻게? 건지요? 다 먹었어? 고등어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요. 걸리고, 고등어 나오고. 아이고, 저 쓰레기랑 같이 올라오네. 오메. 바다에 온통 찌들이 옮겨붙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바닷물이 파란 게 아주 보기 좋네요. 그나저나 고등어가 나와야 되는데 고등어가 나올까요? 왔다 나왔다 고등어 왔어 왔어 깜짝 놀랐다. 왔어 왔어 고등어도 잘 나오고 제가 또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실실 늘어진 양버들이 황금새란가 개꿀새야 구성진 네 노래 멋들었다 구성진 네 노래 멋들었다 금속강산이라 살기가 좋아서 노래하네 둥기둥기 둥둥 둥기둥기 둥둥 이나무 저나무 찾아서 쌍쌍 이 날아든다 얼쑤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 예, 이웃집 조사님들도 안 나왔어요. 노래가 끝나면 고등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놈이 고등어들이 어디로 다 도망갔네. 이 고등어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고기라서 한번 들어왔다 하면 한번 빠지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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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다, 쨔쨔! 야, 두 마리? 아, 근데 방생 사이즈입니다. 아, 아직은 고등어가 예, 아직 사이즈에 미달이 됩니다. 이런 고등어는 다 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옆에 조사님들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도 상관없이 막 주워 담습니다. 예, 그러나 뭐 어쩌면 저희만 안다면 되는 거죠. 뭐 저희는 일단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잡았다가 다 방생을 합니다. 뭐 옆에 조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잡아서 또뭐 여기서 소주 한잔 드시고 가려고 몇 마리씩 잡겠지 아마. 야, 손맛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기 또 배는 계속 다니네요. 여기 배가 많아요. 야, 고등어가 연속으로 또온것 같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예, 바람도 솔솔 불고, 예, 아주 낚시하기는 그저 그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등어가 손맛 좋고 힘 좋다다니까 손맛이 좋고, 쫙 째고 나갈 때는, 이야, 그 스릴감 죽여줍니다. 예, 오늘 손맛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